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곳. 홍성 소향 1위로 떠납니다. 마을 한편에 홍주 종합경기장이 자리하고 있는 홍성읍 소향 1위. 완연한 가을이 내려앉은 소향 1위에선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까요? 애타게 기다리던 이장님은 오지 않고 트랙터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설마 이장님께서 저 트랙터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건 아니겠죠? 와, 저 깜짝 놀랐어요. 트랙터를 타고 등장하셔가지고. 그런데 혹시 이 마을 이장님이신가요? 아닙니다. 개발위원장입니다. 이장님은 네. 지금 마을에서 뭐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아, 바쁘셔서 네. 대신 오셨구나. 네. 마을에 이렇게 경기장도 있고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6.25 때 피난민들이 네. 내려오셔가지고 애초에 정착했던 마을이에요. 그때는 없으니까 나라에서 방앙간 보강간 60세대를 줘서 그 피난민들을 보급을 해줬었지요. 네. 네, 그래서 이 마을이 지금까지 내려온 마을이에요. 아, 마을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살짝 궁금해지는데 마을 탐구 그럼 트랙터 타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트랙터는 기사님밖에 못 타요. 우린 탈 데가 없어. 우리 둘이 걸어가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걸어가시죠. 네. 지금은 풍요의 땅으로 변했지만 70여 년 전 피난민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미군 구호물자 배급과 척박한 땅을 개간해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가야만 했죠. 이 길은 미군들 차가 우유, 밀가루를 싣고 와서 보급해주던 보급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길이에요. 말하자면 여기가. 강산이 7번 바뀌는 동안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여기 세월의 시계가 70년 전에서 멈춘 집안체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을 견뎌야 했던 시절. 모진 비바람을 이길 수 있었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게 집이 이렇게 헐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엄청 헐었으니까 다 철거하고 다시 짓고 또 팔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북한 사람들, 이북 피난 온 사람들은 지독회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래가지고 다 여길 떴어요. 그분들은. 이제 이분은 여기뿐이 아니니까 이제 그냥 안 고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빛바랜 사진만이 그 시절을 추억해 하는데요. 당시 소양 1위에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958년 구호물자 배급이 끊기면서 피난민들은 살 길을 찾아 마을을 떠나고 지금은 홍성의 원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집은 얻었어도 좀 살기는 굉장히 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고 먹을 수는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한 세대당 3,000평씩 의무적으로 개간하게 했어요. 땅을 보다시피 여기 3,000평이라는 게 저 네. 산가장 다 네. 면적을 합한 거거든. 네. 그런데 산이 개간해서 반명일 수는 없잖아. 네.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 그렇죠.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예, 우리 마을에 사는 분들이 생활력이 강하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걸 느꼈어요. 앞으로도 여기 우리는 우리 동네는 잘 살 것이다. 예, 잘 살 것이다. 생활력 강한 소양 1위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을 거지도 미루고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걸까요? 마을 분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우리들만의 잔치, 축제, 그 소양공주 선발대회를 올해를 1회로 시작하려고 지금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양
소양공주 선발대회라고 하면 뭔가 저도 뭔가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좀 많이 예쁘신 분들이 나오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주라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예쁜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건 줄 아는데 우리는 네. 우리 이 황무지 땅을 우리 어른들이 70년 동안 이뤄서 지금 만든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옛날 고생하신 그런 모습, 원패 네. 입은 모습, 네. 호미 가지고 일하는 모습, 좀 우스꽝스럽게, 풍자스럽게 해서 네. 예, 올해 이제 1회 소양공주로 뽑아서 또 그분이 정한수 떠놓고 우리 소양리를 위해서 그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기원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1회를 필두로 계속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과거 용봉 장군과 백월 장군이 소양공주를 차지하기 위해 힘을 겨뤘다는 전설을 듣고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는 주민들. 아마도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축제이지 않을까요? 황부대장, 네. 축제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축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요? 음식 빠지면 안 되고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가 있죠 또? 음악이지. 아, 음악! 축제에 흥겨움을 더하기 위해 마을 에이스들만 모아 결성했다는 풍물패. 축제를 앞두고 밤낮 없이 연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마을은 더욱 활력을 찾아가고 주민들 간의 정도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와, 실력이 정말 수준급이신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연습하신 거예요?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연습한 지는. 두 달밖에 안 되셨어요? 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에 이렇게 자주 볼 수도 없었고 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그런데 우리 동네가 진짜 너무 잘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로 좀 알리고 싶어요. 이 소양 1위를. 네, 소양 1위를 알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네, 얼굴도 보고 네, 또 뭐 사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왜 그럼 스트레스 좀 풀리시나요? 그렇죠. 모두 모여 하나가 된 소양 1위. 천년만년 흥해라! 소양 1위! 누군가의 발자국이 다른 사람에게는 길이 된다고 하죠. 척박한 땅을 잃고 풍의 땅으로 변화시킨 이웃들이 있어 주민들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우리 동네는 1년에 두 번씩 쓰레기를 모두 주민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설운동장에서 이쪽으로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앞으로는 많이 발전되고 좋은 마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시내권이 가까워서 뭐 시장 보러 가는 것도 가깝고 아주 살기 좋은 마을로 뭐 저녁 하다 말고도 차 끌고 나가서 5분이면 시장 봐갖고 오니까 그래서 아주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을이에요. 제가 마을대학을 다니면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오면은 다른 마을이 보통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로 견학 와서 우리 마을에 와서 무엇을 뭔가를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고자 해서 이런 잔치를 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아픈 날들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주었던 이웃들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마음을 나누며 행복한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애정과 관심으로 키워가는 소양 1위. 여러분도 응원해 주세요.